오늘은 사도행전 27장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성경, 이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선지자와 사도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성경, 율법을 가르치고 전하였죠. 그러나 요즘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아닌 세상의 책으로 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 책들도 신앙서적으로 성경을 기초로 기록하였죠. 그러나 성경은 아니죠. 세상 책을 읽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두고 세상의 책이 주가 되는 설교는 옳지 않다 하겠습니다. 성경을 계속 읽고 알아가면 어떻게 살아야 되며 무엇이 옳은 길인지 깨닫게 되며 어느 날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나를 읽고 인도하게 됩니다. 날마다 말씀과 예배 앞에 엎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7장 1절 말씀,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며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토 데이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사도 바울 일행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복음 전하기 위하여 지금 로마로 향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 자유의 몸은 아니죠. 죄수의 몸이고 묶인 몸이죠. 그러나 바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과 재판관과 관료들과 황제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묶인 것이죠. 이탈리아는 로마를 이루는 말이고 아구스토 때는 바로 이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정예 군대라는 뜻이죠. 2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 새 마게도냐의 데살로니카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지금 사도행전의 기록에 보면 우리가 라는 말이 등장하죠. 우리가 항해할 때, 우리가 올라 항해할 때, 우리가. 이 우리가라는 말 안에는 바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포함되어져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하며 함께 로마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 중에는 바로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은 데살로니카 교회의 성도 아리스다고도 함께하였다는 것이죠.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함께 지금 로마로 가고 있는 것이죠. 같이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그 남은 자들이 있는 것이죠. 세상에 그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그것 생각하지 아니고 오직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구하는 남은 자들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은 백부장 율리오가 나오죠. 이 백부장 율리오는 이 사도 바울을 신뢰하며 보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였지만 후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죠. 9절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구원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금식하는 절기가 끝났다는 것이죠. 금식하는 절기는 9월 말에서 10월 초까지 이르는 바로 유대인의 그 속죄일이죠. 그 속죄일이 끝나고 나면 이제 11월 달부터는 이제 겨울이 되는 거죠. 그 겨울 지중해는 아주 위험하죠. 그래서 항해가 금지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그레데 섬에서 겨울을 나고 3월 달에 되어서 가자라고 권하였죠. 그러나 백부장은 사도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의 말을 듣고 무리하게 항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직접적으로 듣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을 바라볼 줄 아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뱃사람이 아니지만 사도 바울의 눈에는 되어질 일들이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교만과 욕심에 가려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구하고 바라보지 않는 자에게는 앞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13절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테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광풍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사도 바울의 말과 같이 이 지중해 겨울에 불어닥치는 북풍, 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된 것이죠. 이 처음에는 남풍, 남쪽에서 불어오는 그 바람에 의해서 순항하였죠. 쭉 북쪽으로 올라가다가 북풍, 바로 북쪽에서 심하게 불어 내려오는 바로 유라굴로, 유라굴로의 그 북풍에 의해서 남쪽으로 막 밀려 내려오고 추운 겨울 그 폭풍 가운데 14일 동안 표류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도 이 겨울 에게해에는 유라굴로 광풍이 불어닥치죠. 그래서 작은 배들은 운항이 중지되는 경우가 자주 있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은 20절 말씀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구원의 여망이 없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가 바로 주님이 일하시는 시간이죠. 사도 바울은 죄수로 묶인 모습으로 로마로 가는 배에 올랐지만 이제 바로 사도 바울이 일할 차례죠. 하나님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배의 영적인 통솔자 지도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23절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제 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 절체절명의 순간 바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죠. 물론 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그의 삶은 온통 복음 전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자죠. 이 주님의 음성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주님의 음성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듣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하여 깨어있는 자, 그에게만 들리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비록 죄수의 몸, 묶인 몸으로 배에 올랐지만 배에 타고 있는 276명의 영적인 인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처음 왔을 때, 처음 파송되어 왔을 때 뭐 언어도 안 되고 문화도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했죠. 그때는 그저 사전 들고 밖에 나가서 그 터키에 있는 그 초등학생들, 그들에게 의지하며 길을 묻고 친구가 되었죠. 그래서 밤마다 집 앞에 있는 그 코올릭에 꼬맹이들과 함께 축구하고 이 참 숨바꼭질 하면서 놀았죠. 그 전적으로 도움받는 그런 처지였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한 3년쯤 지나면서 이제는 그 아이들과 그 아이들의 부모들까지도 우리를 의지하는 그런 단계까지 올라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도우고 그들의 길을 가르치고 그들의 영적인 인도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이루는 일인 것입니다. 35절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두려워 떨던 그들에게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축사하여 떡을 떼어 나누어 주었죠. 그들이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두려워 떨던 그들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안심하고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는 그 떡을 받아 먹은 것이죠. 그 배에 있는 전부가 바로 276명인 것이죠. 성찬을 나누는 것이죠. 24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갈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 조각 혹은 백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267명이 모두 생명을 얻은 것이죠. 로마 군인들이 죄수들이 도망할까 하여서 죽이려고 하였죠. 그래서 이건 왜 이러냐면 이 죄수를 놓치게 되면 놓친 그 군인들은 사형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도망할까 하여 죽이려고 했죠.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죄수를 살리려 하는 백부장이 그들을 구하기 위하는 것이죠. 그래서 백부장이 이 사도 바울과 죄수를 살리려고 그들을 구원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자기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일인 것이죠. 이것은 곧 사도 바울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요나서에 나오는 경건한 뱃사람들과 같죠. 이 요나를 통해서 경건한 뱃사람들이 모두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이 구약 성경의 말씀은 신약 성경과 대꾸를 이루게 되어지죠.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말씀이 신약에도 동일하게 연결되어져 나오는 것이죠. 어떤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276명의 생명과 그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이죠. 이게 바로 선교인 것이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바라지 않는 그 남은 자들, 가장 낮고 천한 그들, 묶인 자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이런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날마다 말씀과 예배로 복음 전하는 그 선교가 가득 넘치기를 원합니다.